상냥에서 지금까지 김대입니다. 오늘은 상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읽을 차례는 요셉의 알록달록의 분노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형들은 모두 질투가 났어요. 자기들도 근사한 옷을 입고 싶거든요. 또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처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신이 나서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꿈에 오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한 거예요? 다음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해와 달이 그리고 별 11개가 나타나 또 내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내게 절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형들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비운 우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죠. 형들은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거짓말을 했지요. 요셉이 집시들에게 잡아먹혀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꿈. 창세기 39장에서 41장.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내던졌어요.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친구로 사귀기도 했답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가 먹이 술을 맡아 관리하는 신하도 있었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술 맡는 신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젯밤에 꿈을 꾸었네. 내가 포도주를 따서 집을 내 바로의 잔에 부었지. 그리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나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요셉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다시 왕의 술을 만든 신하가 될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면 여기서 나가도록 잘 좀 도와주세요. 며칠 후 술을 만든 신하는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감옥에서 풀려나 또다시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만 요셉은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바로는 이상한 꿈을 두 가지에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 그들은 살찐 연소 7마리와 마른 암소 7마리를 보았어요. 마른 암소들은
살찐 암소들이 모조리 잠을 벌었어요. 또 다른 꿈에서 바루는 잘 여문 일곱 이삭과 말라 빠진 일곱 이삭이 보았어요. 그런데 말라 빠진 이삭이 잘 여문 이삭이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은 뒤숭숭해졌어요. 바로 왕의 지혜로운 신하들은 도무지 이 꿈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왕에게 요셉이라는 그 꿈을 설명해 줄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느님은 도와주셔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곡식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후 7년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는 감탄했어요. 요셉,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내가 너를 애국의 총리로 삼겠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가족을 구한 요셉. 창세기 42장에서 43장. 처음 7년 동안 요셉은 책임을 지고 애굽 백성들이 먹고 남은 곡식들을 거두들였어요. 그렇게 하면 곡식들이 거의 거두지 못한 때에도 먹을 것이 여전히 넉넉할 거예요. 그후 7년 동안 풍년이 시작이다. 요셉 가족도 먹일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식량을 사오라고 했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꾸벅 절회했답니다. 자기들은 동생인 줄 모르고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곡식을 구한 형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곡식을 사려고 다시 왔어요. 요셉은 꾸었던 꿈에서 똑같이 형들은 요셉에게 또 한번 절했어요. 마침내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 형들에게 밝혔답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동생 요셉이에요. 형님들은 겁이 졸려 몸이 덜덜 쪄였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 곡식을 주시려고 그런 일 일어나게 하셨어요. 형제들은 모두 꼭 깨어났어요. 요셉의 형제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해주었지요. 요셉은 살아있다니. 야곱은 꿈을 꾸는 듯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애굽으로 이사 갔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바구니 속의 아기.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10절. 세월이 흘러 새 왕이 애굽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야곱이 데리고 왔던 가족들은 이제 큰 무리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된 일을 시켰어요. 어느 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사내 아기를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결심했어요. 요괴벼지라는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마귀 명령에 따라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구니 속에 아기를 살며시 주워 강물에 띄웠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바구니는 마침 애국왕 바로 공주의 눈에 띄었답니다. 바구니를 열어본 공주는 아기를 살며시 들어올려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내가 널 지켜줄게. 공주는 아기를 물에서 건너대자고 아기에게 모세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기의 큰 누나인 미리암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이 도와서 아기를 돌봐줄 만한 좋은 여인이 있어요. 미리암은 얼른 달려가 아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아기 엄마는 요게 뵙는 정말 기뻤답니다. 모세가 소년이 되자 요게 뵙는 공주의 그를 돌려보냈어요. 모세의 왕국에 자라게 되었지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고 왔는데 어땠어?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빠이!